자, 천 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꿀팁, 또한 현장의 디테일이 될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뭐냐? 소방 감지기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진짜 인테리어 깔끔하게 한다 이런 업체들 말고, 우와, 인테리어 띠띠 잘한다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블로그나 뭐 홈페이지들 보면은 겁되게 잘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죠? 그 업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상 속에서 분명히 소방감지기가 한 번쯤은 걸쳐서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와.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소개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부분에 소방감지기가 있어 하면은 사진으로 대체해서 나가요. 소방감지기를 지우고, 포토샵으로 지우고, 이렇게 대체해서 나가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야?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좀더 정리되고 깔끔하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 진짜 실물로 가서 가보면은 소방감지기 하나 때문에 겁나게 인테리어를 배려나요. 그게 왜 소방감지기가 인테리어를 버리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색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색상. 그래서 요 색상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볼 건데, 왜 소방감지기는 푸르딩딩하고 청색기가 돌고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방감지기는 제조사에서 이거를 생산해낼 때부터 이걸로 인해서 뭐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 만드는 회사에서 소방감지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유도등도 만들 테고 시각경보기도 만들 테고 그 외에 기타 소방 전기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고 이거는 그냥 서비스 품목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때 신소재로 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 그만큼 정성을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생품으로 만들다 보니. 그러니까 색깔이 푸르딩딩한 거죠. 도색을 뭐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있는 거가 다시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색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번에 만들 때는 이런 색이 나왔어. 근데 다음에 들어온 걸 재생품 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색이 나올 수 있어. 그 로트마다 색이 다르다 이거예요. 뭐 엄청 막 극과 극으로 달리지는 않겠지만 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제조사의 제품을 써봐도 어떨 때는 얘가 그냥 허했는데 어떨 때 보면 또 프리딩딩해 있고 막 그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소방감지기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돼 있고 면이 조금 지저분한 것도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 제조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제조회사가 지금 계속 색깔이 바뀌면서 생산이 되고 있다. 예전에 제가 몇 개의 제조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듭시다. 제가 대량으로 몇십만 개를 구매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까였거든요. 무시당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품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소방업체에서는. 그래서 아, 이 선생님들이 과연 아 진짜 귀찮아서 이렇게 한 말인가 아니면은 진짠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대표 5개의 브랜드를 주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해봤어요. 왜냐면 로트라고 하면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생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재작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각 제조회사의 각 모델들을 다 구매를 해봤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로 그래. 이 리더 스테크도 이렇게 프로딩딩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로트에는 이렇게 프로딩딩하게 나온 거야.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약간 약프로딩딩이었어요. 약프로딩딩. 지금 로트에 생산된 거는 강프로딩딩이고. 진짜 그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내 말이 뻥인 것 같죠? 진짜 집 인테리어나 상가 인테리어 해놓고 소방감지기 하나 때문에 집을 버린다라는 거. 저희 현장 몇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저희 사무실인데 보시면은 뭐 도장 깔끔하게 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죠? 또 지금 현재 한참 마감 중인 현장이에요. 마감 중인 현장인데 보면은 도배지랑 감지기랑 안 맞아. 안 맞다고. 그래서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감지기는 차동식이 달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차동식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광전식을 달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양 생긴 거에 따라서 선택도 할수 있고, 결정도 할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말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더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끔 옆에다가 하나 붙여볼게요. 봐봐요, 여러분들. 같은 돈 3천 몇백 원을 써더라도 어떤 거를 써야 될지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런 고생을 하기 싫다 하면은 몇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제품군 중에서 일신 제품이 그나마 지금 로트에서는 가장 색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뀔 거예요. 또 생산하면서 재생품이 어떤 걸 갖다가 때려 넣고 만드냐에 따라서 색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세요. 지금은 2022년 11월 며칠이에요. 근데 그냥 고민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그냥 총대 메고 앞으로도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거 하나 나갈 때 소방감지기 이거는 마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제조사에서도 마진 없다 생각하고 만들고 우리도 조명 유통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마진 없다 생각하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조명 나가면서 그냥 서비스 품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의 원가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파는 가격보다 내가 폭리를 취한다거나 그러면은 양아치 같고 그러면은 또 내 정서상 그게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 들어갑니다. 이거 만약에 저희 제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때 요거 하나씩만 구매해 주세요. 요거 요런 말을 말씀드리기가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제가 요거를 몇만 개 갖고 있거든요. 몇만 개 갖고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은 아 그래도 우리는 택배 포장값 이상으로 남는다. 아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거의 용도는 싱크대나 방문 같은 데 딱 걸쳐놓고 행주나 옷걸이 용으로 쓰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이 하나 꼭 사주세요. 감사합니다.